이번에 뜨다가 보니까 무심코 뜨다가 보니까 11단이 됐어요. 그래서 한단 플러스에 10단, 10단으로 한번 해보려고요. 이 마무리 부분부터 다시 볼게요. 자,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네개 하셔가지고 여기에 짧은뜨기로 연결하셨잖아요.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하고 긴뜨기로 여기다가 넣으셨잖아요. 그쵸? 잠시만요. 초점 좀 맞추고 하실게요. 근데 이제 요 그물뜨기를 마무리 질 거기 때문에 그냥 네 개를 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하나 떴죠? 하나, 둘, 셋, 네개 뜨시고, 거긴 똑같아요. 자리는 연결하는 부분은 짧은뜨기 머리 부분에다가 끼셔서 여기에는 뭘 하실까요? 빼뜨기를 하실 거예요.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10개의 그물 봉우리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3개씩 넣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씩. 그러면은 몇 개가 될까요? 30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오겠죠? 자, 여기서 잠깐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무조건 한길긴뜨기 하실 거예요? 그러시면 안 되겠죠? 한길긴뜨기는 하나, 둘, 세 개의 사슬뜨기 기둥 포함해서 이제 이 높이로 계속 가신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보다 먼저,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여기 연결을 하셨지만, 다시 연결부터 보면, 연결을 하셨지만 그 안에 들어갈 거니까, 이 안에 세 개씩 들어갈 거니까, 제 생각엔 좀, 아니에요. 그냥 할게요. 3개 하고, 이것도 역시 이쪽 뒤에 여기에는 두 개만 넣어서 얘를 3개로 세트로 맞출 거고요. 여기 3개씩 넣을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려나?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여러 번 보시면. 3개를 넣었죠? 한길긴뜨기. 한길긴뜨기하고 긴뜨기하고 헷갈리시는 분안 계시죠? 한번 걸어서 넣은 다음에 두 개씩. 이게 한길긴뜨기예요. 그쵸? 걸어서 두 개씩 두 번에 빼주는 거. 이걸 언제 또다 보고 있겠습니까? 또 열심히 일단 떠보시고요. 다음번에 가서 보실게요.